저는 사진도 찍고 아. 영상으로 찍어서 유튜브 광고도 하고 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. 뭐 편하신 대로. 아, 네. 네. 네, 금방, 네, 금방 끝납니다. 신대방역에 있는 신축 첫 입주하셨고 딱 1년 된 건물이고 지상층 천에 50입니다. 양창이고요.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크기를 한번 재보면 2m80에 2m80에 3m60에서 신축 첫 입주 중에서 방이 많이 넓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여기 아마 1년 전에 요 건물에 다른 호수를 올린 것도 아마 있을 거예요. 그것도 제가 신축인데 넓다고 올렸습니다. 신축치고 넓습니다. 물론 한 5년 정도, 한 7년 정도 된 건물 천에 50 정도면 이 정도도 구할 수 있고요. 근데 이제 1년 차 신축 첫 입주 때도 천에 50이었고 지금도 천에 50, 관리비는 따로 7만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위치도 신대방역에서 아주 가깝고요. 신사시장이라고 제1시장 시장 근처에 있습니다. 여기 또 빨래 또 넣을 수 있게끔 또 위에 이렇게 돼 있네요. 사진을 하나만 찍고 이사는 11월 5일 이후로 가능하다고 합니다. 옵션은 다 있고요.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재생 목록 누르시면 가격대별로 방 다 정렬해놨으니까 요거 보시고 시세 참고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 저랑 대표님이랑 유튜브를 각각 운영하고 있어서 제 걸 보신 분은 저한테 연락을 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여기까지.